10자 이하로 한 마디 딱 해주세요. 저는 부담 갖지 말고 파이팅. 책임은 감독 탓. 예, 예. 모든 책임은 벤투 감독 거. 너무한 거야. 나는 감독 거라고. 저는 감독 거라고 했고, 얘는 벤투 감독이라고 했으니까.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반갑습니다. 이천수의 이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천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의 조원이 형의 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와. 디스스 리춘스! 사실 천수 형이랑 저랑이면 저희 케미가 그림이 좀 괜찮잖아요. 뭐야 이거 뭐야. 아, 역시 축구공이네. 월드컵에 또 관련돼서. 아, 월드컵이구나. 월드컵의 터트리. 터트리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모인 거 맞죠? 미쳤어? 표현이 좀 약하긴 맞아요. 한데 맞, 네. 맞긴 맞아요. 맞는 거예요. 네. 아, 수비는 저도 레전드 아니고 천수 형한테 좀 표현을 좀 더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공격. 그렇죠. 수로서 대한민국에서 탑 3 안에 들 수 있을 만한 정말 최고의 공격수 리춘수.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 그래? 스페인에 유일하게 진출하셨던 몇 안 되신 1호세요 1호. 레알 소시에다드에 가면 레알 소시에다드 팬들이 다 알아봐요. 리춘수 안은 아직까지 이제 18년이 났어요. 그렇죠. 리춘수 하고 있어요 지금 길에서. 저희 레전드 이춘수. 이번 2022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경기장은 다르지만 훈련 캠프가 똑같아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체력적인 소비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수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환경이 나쁘지 않아요.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팁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20주년 아닙니까? 한일 월드컵 아시아, 그다음에 20년 후에 카타르 아시아, 2000년 월드컵 때 세 번째 경기가 어디였죠? 세 번째가 포르투갈이죠. 이번에 세 번째 경기 어디죠? 아, 포르투갈이. 이런 게 그냥 2년 찾아가기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에서 20년 만에 온 월드컵, 그때 4강에 들었고 이번이 좀 저에게는 또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흥민이가 좀 다치긴 해서 좀 솔직히 좀 슬펐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이야말로 선배들이 했던 것만큼의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좀 잘해서 그 친구들 얘기로 전개가 되는 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선배들. 그렇게 좀 응원하고 힘을 좀 그렇게 쏟아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뛰었던 포지션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우영, 큰 정우영 선수. 제가 뛰었던 포지션을 같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선수인데. 아, 그래요? 정우영 선수 좀 잘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벤투에서는 빌드업을 좀 더 많이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척추라인에서 중간 역할을 아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정우영 선수를 좀 더 많이 응원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카타르 있죠? 카타르에서 직접 뛰고 있어요. 네, 카타르에 뛰고 있고 오래됐고.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를 좀 응원을 하고. 어린 정우영 선수 있잖아요. 좀 요즘 폼이 되게 좋아요. 인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인천 대원고등학교 또 출신인데 정우영 선수가 요즘 들어서 퍼포먼스가 정말 좋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어느 순간 조커로 들어갔을 때든 때로는 선발로 들어갔을 때든 확실하게 결정을 한 방에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우영, 작은 우영 선수 제가 좀 약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황인범? 왜냐면 빌드업 축구를 하기 때문에 미드필드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거기에 키맨이 황인범. 월드컵 성적이 좋기 위해서는 황인범이 잘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놓은 대표팀 흥민이와 민재는 위아래서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하기까지 흥민이한테 패스를 넘겨 골까지 넣을 때까지의 키맨이 인범이에요. 아까 거의 밑을 지키는 게 가장 기대되는 선수 정우영이었다면 위에서 뭔가 밸런스를 맞추고 뭔가 키맨이 될 수 있는 미드필드의 황인범 선수가 벤투에는 솔직히 황태자거든요. 이 친구의 활약에 따라서 월드컵의 성적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황인범 선수가 다치지 않고 월드컵 일단 3경기까지는 좋은 활약을 해줘야 아마 좋은 성적이 날 거라고. 저는 이제 축구선수를 과거에 했지만 지금은 국민으로서 저도 응원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를 좀 응원하고. 야, 인범이 좋아하겠는데? 잠깐만. 아, 제가 죄송한데 이거 제가 먼저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왜 모르는 거예요? 야, 얼굴이 똑같아 지금. 형, 나를 왜 기억을 못하냐고. 얼굴 봐봐. 이 울산 현대 시절에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형이 나를 선수로 안 봐. 구단 직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보고 항상 저한테 인사를 해요. 지나가면. 이미지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나한테 후배인데 같은 팀 동료인데 나한테 인사를 한다고.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몇 년도까지? 2022년 3월까지. 아, 정확히 보면 작가님이 물어봐서 알았고.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저는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그때 당시에 이창희 선수들은 지금에서 보면 방탄, 엑소. 아, 그 정도로 이제 그 이슈가 가장 많이 됐던. 아, 그때 당시는 우리가 저분들 지금 욕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 정도 이슈가 축구밖에 없었어요. 월드컵 이후에 그 정도의 인기를 가다가 제가 막 외국 간다고 히딩크 따라가 외국 간다고 하다가 이제 의사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사진은 찍었는데 혼자 늦게 찍고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 친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얼굴이 아마도 스텝일 것이다. 그래서 이미지 관리로 계속 제 원님만 보면 90도로 인사를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도 그냥 넘어갔는데 얘기를 하셔갖고 알았어요. 수원 때도 원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2006년 월드컵 때도 있었다는 거야. 이 얘기는 사실 좀 재미나게 하려고.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재밌게? 죽을래, 씨, 진짜. 진짜 몰랐어. 고등학교 형 고려대학교에 있을 때. 그것도 네가 얘기한 거잖아. 파울을 얻어서 프리킥을 차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 수비를 또 나는 해야 되니까 공이 날라오든 어디로 날라 난 막는 스타일이니까 막아. 그 앞에 딱 서 있었어. 다섯 명이. 근데 내가 딱 정면에 서 있었단 말이야. 천수 형이 딱 차려고 하다가 공도 차지던 갑자기 차는 척하고 우리 앞쪽으로 달려오는 거야. 우리 수비들이 있는 대로. 근데 갑자기 내 친구가 퓨웅. 막 이랬어. 나 머리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니야. 갑자기 천수 형이 야, 어떻게 너 와봐. 감독님한테 감독님, 경기 잠깐만 중단시켜주세요. 와, 나 진짜 경기를 중단을 시키더라니까. 예의가 없으니까. 너 일로 와 아니야. 너네 다 일로 와. 축구는 원팀이잖아. 우리는 얼마나 쫄았겠어. 근데 또 빠대고 내 친구 한 명이 얘가 있는데요? 그런 거야. 한 명 호되게 혼났지. 그래서 울산을 갔는데 또 나는 머릿속에 다 그 기억이 있잖아. 마주치니까? 마주치니까. 아, 씨, 나 큰일 났다. 기억 안 한 게 다행이네.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씨, 이게 뭐지? 아니야. 그때 싶었던 거지. 그때 훈계한 거를 사죄한 거야. 그러니까 월드컵 그 말드니 분에게 꼭 제가 안전모를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페어플레이기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먹감자라는 이제 그걸 또 이제 기자분들의 수식어가 좀 있어요. 근데 전남드래곤즈 있을 때인데 끝나고 나서 비디오를 본 다음에 뭐 경고나 뭐 퇴장을 줘야 되는 상황에 경고를 줬다 그러면 사후에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 거가 올해 생긴 거예요. 나만 몰랐어. 그러다가 경기 끝나고 갑자기 박한호 감독이 야야 뭐 했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뭐 이런 거 했어? 뭐 이런 걸 그렇게 연맹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천수가 손 갖고 장난을 쳤다고. 그러다가 징계를 받은 거야.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뭐요? 전남에서 징계를 좀 덜 받아보겠다고 전원 선수들 삭발. 저 때문에. 진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박항서 감독님이 코치고 코칭 스텝이 있잖아요. 설마? 감독님은 머리가 별로 없으시니까. 진짜. 아, 그때 나왔던 얘기니까. 코칭 스텝도? 나머지 코칭 스텝까지 다 삭발. 와. 그래서 제가 삭발을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갔는데, 아, 진짜 삭발을 못 하겠더라고, 나는. 삭발하면 얼굴이 진짜 좀 이상해진 것 같아서. 이거 하는데 뭐 하고 있었는지 아냐? 7부. 7부요. 7이야. 좀 더 길겠다고. 아, 진짜 너무 싫은 거야. 어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한다고 징계가 덜 나올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를 크게 받고,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소녀시대를 처음 만났어. 아, 소녀시대를 만났어, 거기서. 와. 내가 그때 소녀시대 수영 씨면. 그니까 수영 형 좋아하셨던 거. 막 무릎을 꿇을까 말까 막 그러고 있을 텐데, 진짜. 만나면 프로포즈를 해 마라. 그러고 있을 텐데. 진짜 인상 안 했어. 어떻게 아니야, 삭발인데 그게 뭐 머터리도 아니고 그거. 아, 점점 이 거리가 멀어지는데 비행기 잘못할 뻔했다니까. 아, 굴러갈 뻔했어. 수영님에게 그냥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예 잘 보고 있습니다. 내 춤추. 아, 이 팬심이니까 떨리고 말. 그러니까. 어? 떨리고 말. 글쎄요, 이게 사실 저는 뭐 조스카스 대 조차박, 아 이거는. 근데 조스카스는 알겠는데 조차박은 뭐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차박이 뭐냐면 조스카스는 사실 이제 자책골 넣은 거에 있어서 좀 너무 힘들 시기였죠. 조차박은 너 이제 감독님
네. 부산이 한 거야?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감스트 채널에서 또 스테야? 손차박 대전이 너무너무 난리가 났는데 이 세 선수분들 중에 순서를 좀 정해달라. 너한테? 어. 와. 아니 이거는 사실 이거 어떻게 흥미 난리나 지금 왠지 정점을 찍고 있고 막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말을 했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범 감독님이랑도 같이 생활을 해봤고 그지? 지성 형이랑도 같이 생활해봤고 어디지? 대표팀 때 같이 했어? 아 진짜 그래서 같이 했으니까 흥민이랑은 내가 같이 경험이 없으니까 생활해본 적이 없잖아 흥민. 그래서 아 없어요 흥민은 뒤로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로 손흥민 선수랑 같이 생활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잠깐 좀 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차범근 감독님과 박지성 선배랑 같이 생활해봤는데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볼도 한 번씩 차고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볼 한두 번씩 뺏은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들 볼을 뺏었으니 조 아 너가 1등이었다고? 차 박 아, 그것은 제가 이걸 보낸 거야 내가 네가 1등 네. 차범 감독 지성 형을 맨 마지막에 이걸로 갔는데 야 넌 여기 있는 게 신기하다 이 진짜. 영상이 올라오고 난 이후부터 나는 진짜 댓글 반응이 제가 조원이가 미쳤나서부터 쟤 뭘 잘못 먹었냐 거기 못 들어다녔어 욕 엄청 많이 먹었어. 그래도 저게 좀 있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었던 어찌전정 안티도 팬이야. 그래도 관심을 좀 받지 않았나. 제 정신은 아니구나라 제 정신은 아니 방송을 하지. 나였으면 이런 것 같아. 과거 천수야, 천수야. 어쨌든 징계는 다 받을 거니까 삭발하지 말고 그냥 간다? 소녀시대한테 말을 걸자. 야, 원이야. 다시 그냥 손차박으로 가자. 얘 생각해봤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이 질문은 끝이 없어. 나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끝이 없어. 그래서 뭐냐 전화 옆구리 따져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받을 안 받는 게 나아. 아 이제 냉장고 야 이거 재밌는 거야. 열려 있어 지금. 됐어. 볼까요? 바로 가요? 아 진짜 이거. 아이 아구 뭐 뻔하네 이거. 야 이거 봐 김치에 형님 콤비네이션 피자. 이거는 제 냉장고입니다. 왼쪽은. 제가 약간 선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마그네슘 있고 몸 관리했을 때 보면 약간 지금 안 먹잖아요. 선수 시절에 네. 2001을 포함 선수 시절에 냉장고였다면 딱 봐도 뭐 선수 텐데 이쪽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중년 은퇴 후에 형 역시 선수 때 장어를 드셨으니까 이것만 봐도 딱 답이 나와요. 장어를 보고 찼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2002 전에도 이제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2002 전에도 많이 했을 때는 그 집도 그렇고 자금의 여유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소고기 먹고 싶고 막 이런데 소고기 못 먹으니까 근데 육식으로 이제 보충을 해야 되니까 질보다 양하니까 그 생각나요. 네. 예전에 뷔페를 한번 우리 갔을 때 고기 뷔페 갔대. 와. 금액만 정해진 금액이 다 먹었어. 저희가 어릴 때 뷔페를 가면 뷔페 사장님 싫어해요. 한 번은 그냥 처음에 음료수를 뺀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난리 난 거야. 그치. 그 뒤에 음료수를 넣은 거야. 야. 그러니까 고기를 덜 먹어. 그치. 그랬던 시절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자랐고요. 이 장어는 이제 고가잖아요. 이 장어가. 그래서 2002 월드컵 때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스테미너의 장어가 좋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울산 시절이나 이럴 때는 장어를 또 엄청나게 네. 많이. 선수들 저희가 많이 챙겨 먹었죠. 예. 장어집을 아는 선배가 하셔갖고 시합 끝나자 말자 장어집. 만 가고 막 그랬어요. 그다음에 저는 외로움이 좀 많아서 운동장마다 이제 사람을 좀 많이 초대했던. 아, 그렇지. 네, 서울에서 굳이 내 친구도 통화하고 이제 오라 그래갖고 시합 끝날 때 그 친구들은 내가 다 글러오니까 그쪽으로 미리 가 있어. 가 있지.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돈 많았어요. 황금발이라고. 돈 많았어. 네. 돈 안 주면 작동을 안 해요 이게. 그 대학교 때부터도 돈이 많았어. 대학교 때는 왜 돈이 많냐면 그때 당시에 이 대표팀의 운영 가니까.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한일전 하면 이겨요. 그러면 500만 원 줘. 아 진짜? 저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머리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300만 원이 나왔다고. 300만 원도 큰 돈이고 3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고 300을 드리고 제가 200만 원을 삥당을 쳤는데 다음날 기사에 나와요. 500만 원 줬다고 그치? 500, 아 그게 나왔어? 500만 원, 경력 500 줬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제 뚝뚝하니까. 제 경기를 못 뛰었고 그 차등지급이 있어서 엄마. 진짜 빠르다. 됐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이 라면을 좀 설명하면 운동선수가 이제 너구리? 오! 운동선수 라면을 잘 안 먹는데 너구리는 다르게 이제 다시마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라면인데도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이 너구리를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즐겨 먹었고 너구리 순한 맛을 왜 먹냐면 왜 살이 찌고 하냐면요 매운 걸 먹고 물을 먹어서
사람들이 살을 찌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원래 국물을 안 먹어요. 모든 음식에. 면발만 먹기 때문에 순한 맛으로 좀 선택해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재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재벌이야, 뭐예요? 고려대학교 시절에 저희를 축구부를 후원했던 삼양사 회장님이셨어요. 회장님이 천수, 천수! 근데 이런 분이야. 그 회장님이 꼭 물어봐. 천수야, 라면은 뭐야? 너구리인데. 진짜 그랬어? 그래, 그래. 너구리예요. 삼양 대표님한테, 삼양 대표님한테. 너구리야! 그러면은 너구리가 좋은데 오면 얘네 이런 거 봐. 이게 더 마음에 든다고. 절대적인 일이어야 된단 말이야. 내 앞에서 뭐 와갖고 삼양라면이 좋다. 괜찮대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후원을 안 해. 제가 이것도 추억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합 시간에 우리 국수 먹잖아요, 잔치국수. 그게 안 난다고. 양념 안 한다고. 근데 그거를 먹다고 나가면 이제 시합 끝나고 제가 속이 너무 아파갖고 파스타를 면에 소금만 뿌리고 먹는 거야. 고소함과 짭짤함이 만나면 음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 먹고 들어가서 속도 괜찮고 해서 경기력이 엄청 좋았어. 음식 잘하거든요. 올리브와 마늘만 넣으면 알리올리오 뭐 그거 있죠. 그거가 되는 거예요. 월드컵 때도 직전에 먹고 뭐 이랬던 음식. 시합과 가장 밀접한 음식이라고 치면은 저 파스타와 소금이 맞는 거예요. 형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진짜 자신 있는 음식이야. 시합을 하고 있으면 먹고 나왔구나 라는 거를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거는 마그네슘. 나 이거 보고 알았다고. 그 마그네슘은 어떤 네. 올림픽에 들다가 치올라오니까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나는 약을 그렇게 많이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별로 안 약을 별로 안 먹어요. 90분에 뛰는 데 있어서 이걸 한 달 동안 솔직히 꾸준히 먹으면 지는 확실히 안 나는 걸 제가 느껴서 엄청나게 좀 챙겨 먹고 있고 이걸 언제 느꼈냐면 최근에 군대스리가 할 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 옛날 생각을 해서 마그네슘 또 한번 먹어본 거예요. 근데 안 나더라고 이게 지금. 선수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지. 엄청나게 좀 많이 챙겨 먹었고 달고 살았던 거지.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음식이 재밌어요. 피자. 저는 원래 피자를 되게 안 좋아해요. 패스트푸드점 음식을 그렇게 즐겨 먹었던 스타일이 아니라 근데 피자를 왜 올려놨냐면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스케줄과 제 스케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2층 집을 이사간 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과 저의 공간이 따로 분리해야 되겠다. 제가 늦게 들어요. 잠시만요. 그렇죠. 그러면 새벽에 들어오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미친 왔잖아. 누가 네가 옮겼잖아. 얘 옮겼어요. 네. 냉장고 자기가 옮겨줬어요. 다 준비돼 있어요. 뒤 있어요. 버너, 전자레인지, 냉장고까지. 2층에 냉장고 또 있거든요. 저희 집 냉장고 4대인데 1층에 3대, 2층에 1대. 이번에 산 것처럼 4대인데 새벽까지 계속 털고 오면 배고프고 집에 가다가 어디서 들려서 먹고 가기도 좀 새벽 시간에 애매하니까 집에 가서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있네? 네, 고기는 뭐냐면 고기를요. 흥엉인데 이게 봐봐요. 뭐예요? 아, 이거 국거리형이구나. 네, 이거 왜냐면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애들 미역국. 이거는 저희 집에 지금 냉장고에 끊기지 않고 없어서는 안 되겠네. 이게 끊기는 순간은 내가 끊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안 끊기게 항상 배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숨도 안 쉬고 진짜 이렇게 하면 쭉쭉 들어가서 뭐 밥도 한 두세 그릇씩 먹을 때 찹찹하면서도 되게 좋아요. 그래도 마지막은 행복하잖아. 찹찹하면서 행복해. 아빠 맛있어! 그러면 이거 이때 치킨은 뭐 어제 또 인내 주죠? 우리 이준 양 나한테 맞춰. 준이가 치킨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할 때 웬만한 치킨 광고는 그냥 받는 거예요. 준이 때문에. 너무 치킨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빠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계속한 나를 봐. 이렇게. 이유를 모르겠어, 솔직히. 왜 보는지. 그러면 치킨 시켜달라. 사인이야? 네, 제가 그래서 제 핸드폰 일단 보시면 내 핸드폰에 딱 보면 그냥 치킨은 그냥 다 종이로 깔려있죠. 저는 솔직히 양념파라. 저는 저희 때는 저같이 멕시칸. 이거 두 개 굉장히 싸웠어요, 형이랑. 난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양념은 안 먹어도 보자. 이거 와, 이거지, 이거지. 이거 딱 식은 이 맛에 가져야 되는. 아니, 양념은 도대체 처음엔 누가 개발한 거야, 이 맛. 그치? 영원해. 이게 몇십 년 동안 이 맛. 진짜. 이천수에게 음식은 그냥 네. 채, 그냥 다른 필요 없어. 소고기 뭐 놔줘도 닭볶음탕? 저는 하나 이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니네도 기억을 해. 형님. 아유, 기억 못했어. 죄송합니다. 식사하시죠. 예. 뭐 먹을 건데. 닭볶음탕이요. 그냥 가 있을 거야. 우리 그러면 어디냐. 이렇게 가 있네. 쓸데 소고기요. 안 먹어. 이거 거기서 갖고 오신 거야? 봐봐. 어디서? 거기 갖고 오면. 형이 원하는 데서? 네. 야, 뒤지지. 와, 씨. 이거 봐. 와, 이거 뭐야. 이거 봐. 진짜 같아.
아, 냄새 좋다. 어? 형, 진짜 토종인데? 토종이 아, 다리? 와, 진짜 갖고 와도 뭐 되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와봐 한번 같이 먹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이제 밑반찬인데. 아, 밑반찬이에요? 이게 두 개가. 김치랑? 하원이 고향이. 네네. 그, 고흥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장모님 표, 거기에서 묵은지랑 행사 이거 봐. 지겨워. 아, 김치. 이거 지금 갖고 오신 거예요? 어, 묵은지 그치. 이거는 아무 때나 먹어도 돼. 그냥 김치겠지 있지. 어? 물 넣어. 이거만 넣고 그냥 끓이면 돼. 이거를 해서 그냥 보내셔. 바로. 해보면 돼.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 뜨거운 밥에 그냥 올려서만 먹어도 맛있다. 저는 이거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면 먹더라도 이 김치 없으면은 안 먹게 되죠. 묵인, 완전 묵인지야 그냥 김치 중간, 이게 온다니까? 한 달 8개 정도 와요. 매일? 그러니까 하은이랑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은이 엄마 보내지 마. 냉장고 들어갈 데 없어. 처음부터 내 스케줄 바꾸면 못 먹으니까. 그러면 그게 뭘 있었지? 어? 장모님 너 둘이 싸움이 더 일어나기 전에 내가 냉장고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야, 냉장고. 아, 그래서 늘어나는 거구나. 형님 뭐 안 드시는 거 좀 남는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좀. 김치 좀. 너도 바쁘잖아. 최고 맛집 냉장고다. 맛집. 아, 좋다. 맛집? 아시는 곳이 없어. 제 냉장고는 2002년 월드컵이다. 신구 조합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원래 2002년 신구 조합. 신구 조합. 신구.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야, 좋은 게 많다. 와, 이거는 형님, 제 냉장고입니다. 보시면 형님, 제가 형님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피자 통닭. 그대로. 팩트는 비슷하다. 이게 선수 때야? 난 좀 형이랑 좀 달라. 어릴 때 돈이 좀 없으니까 첫 월급이 90만 원 받고 하는데 이걸 못 먹는 거지. 23살 때 첫 국가대표가 되고 그때 내가 못 먹었던 한을 푼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대한 추억들. 그러면서 다시 소환해. 야. 너무 먹고 싶었는데. 프로 때? 프로 때인데. 선수 때도 많이 먹으면서 힘을 냈었고. 형이 하리보. 애기들이 좋아하는. 아, 애들도 좋아하는. 근데 형. 너도 좋아해? 저희가 되게 좋아했던 게요. 하리보 젤리를 먹으면 근육 부상이 없다. 그런 얘기 했어? 오! 요 쫄깃쫄깃하잖아, 형. 질기잖아, 요네 애들이. 이게 근육하고 뭔 상관이겠냐? 진짜로. 그래갖고 이거를 진짜 부상 안 당하려고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이게 마그네슘이 들어있나? 영어로 써. 그래가지고 마이구미보다 이게 더 단단하잖아. 그럼 여기에 딱 근육 안에 제대로 그냥 잘 먹어 들어가는구나. 왜 이 생각을 했던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젤리 먹는 애 나 처음 봤어.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많이 먹었어. 약간 이거 엘리트 때 선수 때였다면 이거는 이제 요즘 느낌이잖아. 야, 너는 요즘에 잘 먹네. 이 라면은 형이랑 똑같아. 형은 이제 몸 관리하는데 면은 먹고 싶으니까 안 맵게 최대한 이제 저염으로 했었다면 한국의 우동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너구리의 전 확실하게 얘 얼큰한 맛은 꼭 필요한데 요즘에 이제 집사람이 또 이거 끓여준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미역국은 제가 못하더라도 형수님한테 해드린 거 좀 못하더라도 제가 너구리만큼은 제 집사람이랑 요즘 많이 끓여 먹거든요. 이걸 한번 끓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구리. 라면은 그때부터 너구리만 싸요, 집에. 그리고 너구리를 먹기 이전에 얘가 왜 있냐면요. 집사람이랑 집에서 맥주 한 잔을 해요. 거기에 이제 마요네즈 찍어가지고 이제 먹는데 얘 때문에 술 많이 마시게 돼, 맥주를. 그러면 다음날 이제 해장은 얘로 하는 거지. 너는 근데 딱 패턴이, 너 패턴이 좀 많이 있구나. 저는 좀. 너가 생각보다 개인주의가 세구나. 저는 집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먹고 싶은 거를 좀 많이 찾아서 먹는 느낌? 너는 돼. 왜냐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11살 크니까. 네. 그리고 얘 아시죠? 왜 있는지. 날로 먹어요. 아직도 이런 친구가 있대. 젓가락 하나 있죠? 집어넣어요. 그치. 그대로 쭉 빨죠. 너 다 먹어? 다 먹죠. 형,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형도 한번, 지난번 형 막 국수 한번 시잖아요. 아, 형은 싫어해. 계란 무조건 필요해. 나 한번 먹어볼게. 아, 꼭 드세요, 꼭. 형, 이거 안 하잖아, 요즘에. 그러니까 좋잖아. 진짜 먹기 뭐야? 펜트 안 입잖아. 됐어. 그러니까 됐고. 아니, 내가 까추 만났는데. 입으래? 아무런 그. 내가 속 팬티 입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랬더니 안 입어, 요새. 정력이 좋아진다고. 정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야, 그랬잖아. 까추 형 만나서 얘기했다? 야, 관련 없다고 그래갖고. 아, 그래서 입으세요, 지금? 안 입었지. 그러니까. 아니, 그냥 불편해 못 입겠어. 선수 때는 저희가 잘
많이 이제 관리를 하니까 못 먹었잖아요. 그만두고 나서는 형님 인스턴트 식품 뭐 배달시켜서 막 하시듯이 저는 마트 가서 우선 과자부터 봐요. 너가 애, 저는 애기가 찾는 거를 너가 저는 애들 애기 제가 먹어요 제가. 근데 제가 요즘에 최애. 와, 맛있어. 왜 이렇게 형, 형 왜 이렇게 고소하면서 이, 난 이거 광고도 아닌 듯이 내가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바삭바삭한 게 그냥 엽서에서 깨물지 않아도 해도 싹 부셔져. 아. 과자 하나 하나에 스프가 조금 좀 믹스가 잘 돼 있어요. 난 개인적으로 과자를 안 먹으니까 제가. 형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형. 형 이게 괜찮아요. 어, 이 맛이야? 옥수수 맛이야? 이렇게 해서 깨물지 말. 응. 맛있네. 괜찮지 않으세요, 어, 형님? 맞아. 이거 괜찮아요. 겹겹이도 돼 있는데. 형, 그래서 맥주로 맛있다. 집에서 한잔 먹을 때 집사람이랑 이거에 좀 맛있는 썬칩 구워 먹어요. 맞아. 그렇지. 썬칩이 약간 좀, 어, 좀 작게 덮여놓은 느낌. 겹겹이. 맛있다. 딱 그 느낌이고 얘는 알 것 같아. 뭘 알 것 같아? 어, 진짜? 아니, 군대 아니야? 어. 이병열차 아니야? 아, 이 쪽파이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거는 근데 저는 군 복무를 아예 26개월을 했던 사람이고 아, 저 안 했습니다. 네. 형님은 안 했어요. 사랑 덕후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초코파이는 솔직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다 드셨거든. 이번에 네. 이거 가격 오른다 해서 많은 슬픔이 잠겼었던 그래. 오 소식 들으셨네요. 네, 정이 있는 이제 제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항상 그래도 요즘에 함께 같이 이거는 다니고 있어요. 우리랑 함께 컸어. 아니야. 선배인데.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아. 아, 우리 부모님 뻘인데. 맞아. 같이 컸어요. 그치. 네. 원희의 음식을 보면 이런 걸 느껴요.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기 관리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좀 부럽다? 원희 거 진짜 얘기하면 연애 같아요. 저는 약간 가정이라면 아직은 연애할 때에 데이트 코스 같은 느낌? 그래서 요 느낌은 거의 집사람이죠. 어, 그러니까 연애의 느낌이 좀 많이 풍겨있는 그래서 네. 아직까지 원희가 연애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 연희의 냉장고를 한마디 표현하면 연애라고 저는 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냉장고는 독재자다. 독재자. 그러니까 오로지 저를 위한, 저만을 위한 모든 거가 다 준비가 돼 있다. 자, 우리 뭐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 특히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그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는 미디어가 많아져서 하나하나 행동과 하나하나에 따라서 많이 갑작스럽게 변해가는 시점에 있는데 그동안 준비 단계 최종 예선부터 훌륭하게 잘 치렀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저는 절대 선수들 부담 갖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그냥 가진 거를 보여주면 되고 책임은 감독님이 져주실 거니까 무조건 선수들 자신 있게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네. 저희 후배들을 믿어요. 아, 저 후배들은 할 수 있고 후배들을 믿기 때문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